우리는 부동산을 주거의 목적과 더불어서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사죠. 주식과 부동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화는 여러분 세 가지가 아셔야 돼요. 하나,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무슨 성도 높았어요, 이제까지? 수익성. 근데 아파트는 무슨 성이 더 높아요? 그럼요. 황금성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을요, 거주의 목적으로도 사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왜 다 앉으셨어요?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뭐예요? 어떤 아파트가 살기 좋아요?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하면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앉아 계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이 주거 목적의 시장으로 바뀌어나가요. 그럼 여러분 무슨 부동산을 사셔야 돼요? 단독주택 사셔야 돼요? 아파트 사셔야 돼요? 한번 자신 있게 해보세요. 한국 부동산은 주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투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감으로 다 느끼셨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 한 방이면 끝나요. 맨날 업자한테 당하고 선수들한테 당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새는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무척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역전산안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갭투자의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이 갭투자 왜 여러분 이런 광고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갭투자로 300채 집주인이 되었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요. 갭투자 광풍으로 한몫자차 시골 노인과 학생까지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여러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당연하지만 갭투자 여러분 이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라고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분 드렸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갭투자의 본질은 도대체 그러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하면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 건지 우리 지났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2년, 3년 전부터 갭투자 열풍 불 때마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특히 갭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기보다는 갭투자를 하고 있는 부동산은 절대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을 겁니다. 자, 요새 헬리오시티 때문에 난리인데요. 아, 저는 너무 웃겼던 게 가락시험 아파트라고요. 여러분, 저 정말 여기서 옛날에 소꿉장난하던 때인데 하여튼 여긴데 여기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역전산한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갭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갭투자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갭투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자, 갭투자는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가 되느냐? 갭투자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대출을 왕창 받아야죠. 근데 없는 사람한테 대출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대신 뭐를 끼고? 전세를 끼고. 대출을 왕창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전세를 거꾸로 왕창 받아야 되죠. 그 얘기를 한번 해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갭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공 이전에 이거는 갭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갭투자가 이루어지긴 존재 조건은 뭐가 되느냐? 전세가율이 기본적으로 높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매매가가 1억이면 전세가가 9천만 원 정도 돼야지 1천만 원만 가지고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슨 투자?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리버리지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리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갭투자는 무슨 가율이 높아야 돼요? 전세가율이 높아야지만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바로 갭투자입니다. 두 번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투자를 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무슨 가격이 올라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도 되겠죠. 자, 다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매매가 중에서 이만큼의 전세가고 요만큼을 부담을 해서 뭘 했어요? 집을 샀죠. 자,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갭투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먹는 방법이 첫 번째 뭐가 붙어도 되겠습니까?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이게 전부 다 내가 먹은 거죠. 나는 투자를 얼마를 했습니까? 투자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돈은 이만큼. 자, 투자 비율을 보면 집값 상승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집값은 안 오더라도 또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집값은 안 올랐는데 그대로 전세가율이 오른 거죠.
그럼 2년 지나서 여러분 나는 얼마가 됐습니까? 8천만 원 전세였고 1억짜리 매매가였는데 전세가가 9천이 됐으면 여러분 저는 얼마에 갔다가 1천만 원을 더 회수할 수 있죠. 나중에 돌려는 주더라도 일단 난 뭐가 됐어요? 1천만 원을 당장에 일단은 뒤에는 돌려줘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돈이 들어온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갭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두 번째,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와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데 사서 더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자, 여러분 갭 투자는 언제 죽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언제 죽는다? 여러분 거꾸로죠. 첫 번째, 뭐가 떨어지면 죽겠습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면 죽죠. 이건 여러분 어떤 상품을 떨어지더라도 매매가가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어떤 상품이 떨어지더라도 매매가가 뭐 하는 거는 죽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상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갭 투자가 죽는 건 언제 죽는 거냐? 이때 죽는 거야. 이때 거꾸로 내가 1억인데 1억짜리 집을 사서 얼마? 1억짜리 집을 사는데 9천을 전세 끼고 샀어요. 그럼 내 돈은 얼마밖에 안 들어갔어요?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그런데 전세가율이 떨어져서 8천이 됐어요. 옛날 전세가는 9천인데 이제 전세가가 얼마 됐습니까? 8천이 됐어요. 그래서 빼줄 때가 됐어요. 그럼 난 당장 돈을 얼마를 빼줘야 돼요? 1천만 원을 빼줘야 돼요. 물론 손해가 난 건 아니에요. 당장 돈을 얼마만 빼줘야 될 거예요? 1천만 원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죠. 1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전세가는 10%밖에 안 떨어졌죠. 하지만 나는 뭐가 돼요? 내가 투자한 만큼의 돈을 더 어디서 갖고 와서 돈을 돌려줘야만 당장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하는 거는 투자자도 문제지만 갭 투자한 상품은 사선 안 된다라고 제가 부동산 강의 때 우리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갭 투자는 망하는 방법은 거꾸로 매매가가 떨어져도 망하지만 두 번째 전세가율이 떨어져도 뭐예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손해가 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산한 자, 여러분 이제 또 그래서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갭 투자에서 여러분 이제 파산 됐으니까 여러분 갭 투자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를 거꾸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경매 들어가면 니네들 뭐 어떻게 된다? 돈 날아가지 않느냐? 경매 안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루는 전세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유지해라 라고 여러분 혹은 매매를 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도덕한 거예요. 먹을 땐 자기가 먹고 깨질 때는 세입자한테 미루는 이런 황당한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적금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보다 갭 투자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두 번째 전제. 자, 다시 여기서 이제 한번 갔어요. 우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갭 투자라는 건 여러분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야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건 투자의 무슨 조건이다?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매매가가 오르거나 전세가율이 높아질 때 기본적으로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품이나 다 똑같이 파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뭐가 돼요? 갭 투자한 상품이 파산하는 이유는 뭐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하는 거예요. 정리되겠습니까? 예. 극도의 리버리지를 올렸기 때문에. 아, 주식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내 돈 주고 샀으면 일부 깨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신용으로 샀으면 반대매매 당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된다? 근데 갭 투자는 진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땐 내가 먹고 깨질 땐 세입자한테 미루면 되는데 왜 성공하기가 어렵냐? 아, 그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부도덕하지만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먹은 친구도 있고요. 부도덕하다고 욕을 하고 사법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루어져도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갭 투자 자체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자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 때문에 그래요. 갭 투자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것의 의미를 보자요. 무슨 뜻이에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예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매매가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예요? 전세가는 높다라는 거죠. 자, 매매하고 전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의 차이점을 이것만 보시면 아시죠? 이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시장이에요.
부동산에서 수요라는 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수요? 실수요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당장 집도 필요 없는데 일단 사놓는 사람들 무슨 수요라 합니까? 가수요.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돼요? 1가구 2주택자가 들어서는 거예요. 실수요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진짜 사는 사람들, 하나는 뭐 전세 또는 월세 사는 사람들로 실수요가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주로 폭등하고 오를 때는 무슨 이유예요? 바로 가수요 때문이죠. 자, 우리 부동산 가격이 낮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전세가율이 높으려면 뭐라 했어요? 매매가는 어느 정도 싼데 전세가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매매가가 낮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가수요가 안 따라붙었기 때문에, 실수요 받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지금 뭐라 표현했습니까? 전세가율이 높다 그랬죠. 전세가 높다 그랬죠. 자, 무슨 수요는 많은 거예요? 이 수요는 많은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이해하셔야죠. 지금 제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무슨 수요는 많다 그랬어요. 지금 전세가는 어느 정도 높다 그랬죠. 전세가 어느 정도 높다는 얘기는 전세 수요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랬죠. 그럼 무슨 수요가 없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 수요가 없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럼 이 가수요는 무슨 수요다? 기본적으로 기대수요예요. 경작적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붙는 수요가 가수요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전쟁 터질 것 같으면 무슨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라면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왜? 전쟁이 터질 것 같으니까 무슨 수요가 증가해서? 가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즉 쉽게 표현하면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집들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 마땅히 살 데가 없어서 여기라도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우리 그런 곳이 어디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큰 가격이 오르기진 않겠지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공통점 뭐가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이 높았죠. 여기에 공통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공통점 전세가율이 높았죠. 그 다음에 갭투자가 이루어졌죠. 근데 갭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강남에 큰 손은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으로 치면 무슨 주예요? 예? 주식으로 쳐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주예요? 우량주가 아니잖아요. 우량주는 누가 들어와요? 큰 손들이 들어오잖아요. 단타매매하는 건 누가 들어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동산이 앞으로도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오해하나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조건은 이런 걸 띄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갭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갭투자가 문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갭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하다? 만만치 않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실수요와 그 다음에 실제 공급에서만 이루어지니까 공급 확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상이 되니까 갭투자했던 것이 확 힘들어지는 거죠. 특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지역이 2016년에서 2018년 동안에 여러분 공급되어진 아파트 매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요가 무너진 상태에서 공급도 뭐가 돼요 여러분? 증가돼 버리니까. 가수요가 무너졌는데 공급은 증가돼 버리니까 실수요 하나만으로 버티던 곳 이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도권에 있었던 우리가 말했던 동탄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양주, 뭐 다산 뭐 이렇게 나오는 곳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예견됐던 일이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갭투자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세가율 추이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갭투자는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이런 적반하장 나오는 갭투자자들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법 처리해서 부동산 진짜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거시 속엔 정답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갭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또 언젠간 또 갭투자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부동산은 여러분 투자나 투기는 정말 갭투자해서 돈 벌 수도 있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 땐 내가 벌고 깨질 땐 세입자한테 부담시키는 건 그건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뭐 갭투자해서 돈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갭투자가. 하지만 언젠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시기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갭투자를 할 수 없을 때,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때 여러분 갭투자 할만해요? 하시기 어려우세요? 해야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이때는. 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겠죠? 저건 매매가하고 전세가 상승률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죠? 저때는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갭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때는 매매가는 하늘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자, 파란색은 무슨 겁니까? 매매가죠. 이건 무슨 가요? 전세가죠. 매매가는 하늘처럼 오르는데 전세가는 제대로, 지금 매매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전세가는 제대로 안 오르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율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 벌어졌겠죠? 그래서 저때는 갭 투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갭 투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 갭 투자가 할 만한 시기들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언제? 물론 저거는 증가율이기 때문에 100%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붙었죠, 이럴 때. 예, 이럴 때 붙었죠, 그죠? 이럴 때 붙었죠. 이 정도에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갭 투자가 이루어진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갭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죠. 왜? 매매가가 안 오르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래서 이때는 갭 투자든 뭐든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노태우 92년도 200만 원 공급 공 저기 200만 원 건설 시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보세요. 자, 이때는 어때요? 이제 붙었으니까 살만하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되느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빨리 오르죠. 아까 봤지만 갭 투자가 먹힐 때는 언제예요? 매매가보다도 오히려 무슨 가가? 전세가가 더 빨리 올릴 때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갭 투자가 여러분 잘 될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갭 투자가 여러분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왜? 무슨 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뭐하니까? 훨씬 더 빨리 오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자, 이때 한번 가보죠. 이때 보세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어땠어요? 빨리 올랐죠. 그래서 이때 전세가 열풍이 부는 거예요. 아, 전세가가 아니라 무슨 투자? 갭 투자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기억나시겠습니까? 그게 3, 4년 전이에요. 갭 투자 막 가자고 그럴 때. 왜? 그때 부동산이 이제 뭐가 돼야 됐습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네, 실수요가 공급이 어땠어요? 확 줄어들었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무슨 수요자들이 여러분 확 애 같아요? 가수요자예요?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가 가수요보다 더 빨리 늘어날 때란 말이에요. 정말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빨리 오르죠. 그래서 이때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다시 이 지점이 왔죠. 이 지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갭 투자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왜? 다시 뭐가 붙었어요?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이 붙었다는 얘기는 전세가율이 다시 뭐 해지고 있다?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갭 투자의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던 시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전세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오히려 지금 더 급해지고 속는 속도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때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갭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상승률이?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주식으로 치면 데드크로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갭 투자에 대한 상식적인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폰치 투자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적은 재산 작다고 함부로 우리 위험한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지 마시고요. 작은 재산일수록 여러분 스몰 리스크로 배팅하시느냐 하지만 나중에 그 재산이 크셨을 때도 스몰 리스크로 계속 운영하셔서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항상 안정적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진기의 생존경제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법과 협상법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물건, 값비싼 것이 바로 집이죠. 또 한편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좀 중심을 잡고 내가 집을 사야 하는지 또는 사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은 나름대로 부동산 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언론 보도에 허신을 짚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데 큰 도움이 될 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거래 협상의 상황에 놓일 텐데요. 이때에 적용할 수 있는
협상의 원칙, 기본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팁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협상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듣고 실천하시면 뭐 단번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득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에 비해서 초저렴 대박 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양한 알찬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